자, 달립니다. 렛츠고. 지금 몇 킬로 째죠? 2.6킬로 뛰었습니다. 응? 심박수 얼마? 140이요. 지금 140을 유지하면서 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140에서 150 사이. 3.5킬로 신원역 지나고 있습니다. 심박수는 142 정도 됩니다. 여기 양봉장 진행하고 있는데, 예, 4km 째입니다. 앞으로 6km 가면은 반환점이 나옵니다. 부용 1턴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4.5km, 심박수 141입니다. 5km 지점입니다. 지금 심박수는 140입니다. 존 3 유지하면서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호흡 조절, 심박수 조절. 부용 2턴을 지납니다. 5.2km 지점입니다. 제 부용 3000을 지납니다. 5.56km입니다. 부용 3000을 지나고 있습니다. 5.62km 지점입니다. 심박수 138입니다. 6km 지점 지나고 있습니다. 심박수는 138, 139 유지하고 조금 떨어뜨렸습니다. 장구 아직도 한참을 남아있기 때문에. 6.9km 지점 지나고 있습니다. 용담 터널입니다. 양평역 도착했습니다. 정확하게 8km입니다. 지금 심박수는 146입니다. 양세역 지나고 있습니다. 9km 지점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심박수는 141입니다. 북한강 철교 지나고 있습니다. 9.2km 지점입니다. 양평군하고 남양주 경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남양주입니다. 남양주시입니다. 너랑 나랑은 좀 붙어야 돼. 내가 그게 있어. 저 오른쪽이 웅길산역입니다. 거의 지금 9.93km 달렸습니다. 약 70m만 더 가면 반환점입니다. 예, 10km 지점 반환점입니다. 여기서 한 100m만 더 가고 돌려서 다시 집으로 달려가겠습니다. 현재 심박수는 137입니다. 북한강입니다, 이쪽이. 이제 되돌아갑니다. 10km쯤 넘었습니다. 그런데 누군지 집에서부터 계속 저를 쫓아오고 있어요. 제 팬인가 봅니다. 되돌아가는 중입니다. 아마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 길 그대로 지치지 않고 퍼지지 않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0km만 더 달리면 됩니다. 다시 양평 방향으로 남양주시에서 양평군으로 들어갑니다. 양평군
군내로 다시 진입했습니다. 북한강 철교를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11km 지점 통과 중입니다. 양수역에 다시 도착했습니다. 지금 11.9km 지점입니다. 이분은 스토커예요. 제 스토커. 아, 다리 심폐는 괜찮은데 호흡이 가쁘거나 그러진 않는데 심장이 아프거나 다리 근육이 터질 것 같습니다. 다리 근육만 버텨준다면 20km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힘내서 달려보겠습니다. 또 12km 지점 통과 중입니다. 심박수는 132입니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래 달렸는데 오히려 심박수가 떨어졌네요. 저 천천히 달리니까. 12.6km 용담터널 지나고 있습니다. 터지려고 그래. 잘만하십니까? 허벅지 근육 터져. 괜찮아. 13km 지점 지나고 있습니다. 심박수는 140입니다. 아, 134입니다. 13.56km 후용 4터널 지나고 있습니다. 14km 지점 지나고 있습니다. 부용 3터널입니다. 부용 2터널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심박수는 136, 존2와 존3 사이에 걸쳐 있습니다. 15km 지점 통과하고 있습니다. 아, 허벅지 근육이 터지려고 하고 무릎이 시큰 조금씩 아프네요. 버텨보겠습니다. 5km만 더 뛰면 20km입니다. 부용 1터널 지나고 있습니다. 아, 심박수는 133, 존 2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6km 지점 통과 중입니다. 신원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 무릎은 아파오고 다리 근육은 터지려고 그러고, 예, 지금 16.3km 뛰고 있습니다. 신원역 지나고 있습니다. 16.5km입니다. 심박수는 130대. 무릎은 너무 아파서, 아, 시큰거립니다. 오른쪽 무릎이 특히. 그래도 일양 물고 20km까지 달려보겠습니다. 17km 지점 통과하고 있습니다. 심박수는 122로 떨어졌습니다. 다리는 엄청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쩔뚝거리면서 뛰고 있습니다. 고통스럽네요. 근데 내가 고통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한번 시험해보고 싶어요. 예, 극한까지 몰아붙이겠습니다. 20km 꼭 안주하겠습니다. 무릎 안 아픕니까? 히말라야 넘을 때보다는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몇km입니까? 네. 몇km입니까? 17.3km 뛰고 있습니다. 18km 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2km만 더 뛰면 됩니다. 다시 양수초등학교에 도착했습니다. 니들 자꾸 새끼 나면 어떡하냐? 어? 아휴, 귀여웠는데. 마을 중간입니다. 19km 지점입니다. 몸 아프고 힘든데 히말라야 5000 이상의 산맥을 바이크 타고 넘어갈 때보다 힘들진 않습니다. 네, 그렇게 고통스럽진 않네요. 와, 저분은 끝까지 끈질기게 스토킹을 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근처에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집에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19.8입니다. 예. 다시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왜냐하면 자전거 돌려주러 가야 돼요. 자전거 빌려가지고 따라왔었습니다. 19.98 99 20km 달성했습니다. 예. 자전거 돌려주러 왔습니다. 아.